먼저 하비에르 팔라존 선수의 1세트 초구 공격으로 4강전 시작합니다. 게임을 관람하시기 전에 두 선수의 색깔을 알고 관람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팔라존 선수는 스페인 선수들의 특유한 꼼꼼함과 다르게 파워풀함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런 반면에 사우시 블루트 선수는 백스윙이 짧고 머무르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뱅크샷으로 시작하는군요. 초구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초구 공략, 뱅크샷이었습니다. 사우시 블루 1번, 4번, 7번의 초구 배치에서 팔라존 선수의 선택은 뱅크샷이었군요. 그렇죠. 대회전 뱅크샷. 특히 이쪽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다음 공 배치가 어려워진다는 걸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선택을 했죠. 블루투도 역시 첫 번째 공격은 뱅크샷. 쓰리 뱅크샷. 두껍게 맞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매우 어려웠던 방향이긴 했어요. 딱 적당한 두께만 맞아야지만 흰 공 위쪽을 살짝 건드리면서 갈 수 있었던 쓰리뱅크 공격이었습니다. 이전 대회에서는 팔라존 선수가 NH농협카드 챔피언십에서는 서바이벌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는 4강전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첫 득점 나오네요. 첫 득점. 무작정 얇게만 치기에는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키스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위험하지만 예리한 두께를 잡아냈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는 하베르 팔라존. 옆돌리기죠. 들어갑니다. 32강에서 조건희 선수에게 3대0, 16강전에서는 임정환 선수에게 역시 3대0, 그리고 바로 이전 8강전에서 엄상필 선수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엄상필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1세트 상당히 힘들었던 경기였었죠? 맞습니다. 후반부에 두 선수 모두 실패로 이어지면서 다음 선수에게 안 좋은 공 배치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내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이루어졌었죠. 무려 19이닝까지 가는 어려운 1세트 경기였습니다. 네. 짧아지나요? 연속 득점 팔라존 2대0. 선택했던 회전의 양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용했죠. 회전이 살아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백스윙 탑에 머무르는 동작이 짧으면서 앞으로 내미는 동작이 확실한 선수입니다. 역시 팔로우 동작에서 앞으로 쭉 내미는 샷이 인상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백스윙 탑에 머무르는 동작이 짧다 보니까 지금 딱 보신 것처럼 손목을 많이 이용해요.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스윙과 이런 그립법 그리고 이런 탑법을 가진 선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키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공을 빠르게 밀어내는 키스가 나왔네요. 전형적인 두께 미스로 이루어진 실패예요. 지금보다는 더 두껍게 맞으면서 약간 더 크게 돌아갔어야죠. 아직 득점이 없는 사와시 블루투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득점. 지금 같은 옆돌리기에서는 키스를 완벽히
빼기 위한 두꺼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절대 빠르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지금처럼 최대한 내공을 늦춰놔야지만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약간 누워져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비껴치기, 회전을 많이 쓰지 않죠. 지나가네요. 네. 밀림이 적었다기보다는 뭐 약간의 회전력 차이 또는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쓰지 못했다는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선수들 모두 펠라존 선수나 블루트 선수 모두 결승에 진출한 적이 없잖아요. 네. PBA 결승전에 오늘 둘 중에 한 명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승도 노려볼 만한 지금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쿠션 더 맞추지 못하고 득점 실패하는 팔라죠. 잘 이겨 나온 것과 다르게 8강전에서는 두 선수 모두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이번 4강전에서 어떤 식으로 풀이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전 뱅크 짧게 빨간 공부터 걸리고 들어가야죠. 두 번째 뱅크샷이도 살짝 걸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걸리기만 한다면 확률적으로 매우 높았던 공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공격할 수 있었죠. 방향이 꺾이면서 흰 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빨간 공을 맞추지 못했네요. 되돌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당점이 살짝 올라갔어요. 피비에이에서 스페인 선수들 상당히 인상적인 뭐 경험 그리고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가 네. 있죠. 또 다비드 사파타도 있고 스페인 선수들하고 또 다른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팔라존 선수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뭐 그렇다면 터키의 블루트 선수, 터키 선수들 특히 비롤 위마즈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비롤 위마즈 선수는 모든 기술과 모든 능력을 좀 고르게 갖추고 있는 선수죠. 왼손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블루트입니다. 큐미스죠. 네. 아, 바로 앞에 있었던 너무 가까이 있었나요? 빨간 공이 무척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터치 이전에 큐가 너무 빨리 들렸네요. 블루트 선수는 32강전에서 김봉철 선수에게 3-1, 16강 우승재 선수에게 3-2, 그리고 김인호 선수에게 3-1로 승리를 거두고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네. 해내야죠. 이 전에 있었던 뒤돌리기, 뒤돌려치기를 실수한 거를 더 이상 공타로 이어나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이런 비껴치기 형태에서도 단쿠션에서 이루어지는 회전의 양을 판단을 잘못해서 또 짧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자, 뒤돌리기가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구와 내공과 일목적구가 나란히 쿠션 쪽에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만 세게 부딪히면 원쿠션에서 반발이 일어나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늘어뜨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살짝 끌리는 옆돌리기죠. 성공. 경기 전에 이제 팔라존 선수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팔라존 선수는 축구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아,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나 보네요. 고향이 이제 태어난 곳이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네. 그 발렌시아의 뭐 열광적인 팬인데 이강인 선수를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 좋네요. 한국 선수를 좋아한다니까 또 다행이네요. 사실 당구를 좋아하는 선수들이라면은 공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하나씩은 좋아하더라고요. 더블 레일로 정확하게 연속 4득점.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뭐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와 사파타 선수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함보다는 파워풀함이 많이 느껴지죠.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좀 열정적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파워풀하고 네. 좀 화끈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팔라존 선수입니다. 돌리기 성공. 그렇죠. 일목적으로 터치한 내공이 회전력과 그리고 속도가 죽으면서 마지막 3쿠션에서 이렇게 약간 서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랐더라면은 여기서 살짝 더 퍼져 나가거든요. 팔라존 선수는 지난 시즌이었죠? 2차 대회에서 신한금융투자 PBA 챔피언십에서 4강전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조건희 선수에게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역전패.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조건희 선수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합의 팔라준 선수의 기세가 막강합니다. 특히 패스트 존으로 가기 위한 2세트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1세트를 잘 성공을 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뭐 2세트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확률적인 공격이긴 했어요. 네. 리버스 공격을 시도한 거죠. 길게 리버스로 공격을 해봤던 팔라존 선수였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6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팔라존 선수가 1세트 8대1로 앞서가네요. 자, 노란 공에 뭔가 좀 묻은 모양입니다. 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한 사시 블루트 선수죠. 블루트 선수의 내공이 바로 이 노란 공인데요.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닦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시 블루트가 1위입니다. 4명 선수 중에. 이제 공을 닦아달라고 했을 때 규정이 있죠. 맞습니다. 이물질이 없는데 그냥 닦아달라고는 할 수 없죠.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닦을 수 있게 된다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기회를 주었죠. 하지만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네.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트 선수는 바로 이전 대회 NH농협카드 챔피언십에서 32강 하지만 쿠룡 선수에게 3대1로 패했었고 시즌 개막전에서도 역시 쿠드롱 선수에게 패하면서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발목이 많이 잡혔어요. 네. 앞돌리기가 부족하네요. 어려웠던 각이긴 했어요. 네. 회전을 다 이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회전을 최소화시키는 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3쿠션에서 반응하는 정도를 잡기가 매우 까다로웠죠. 그립 이후에 역시 손목을 사용하게 되는 사와시 블루트 선수입니다.
발라준 선수의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리듬이 굉장히 경쾌하고 빨라요. 군더더기 없이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발라준 선수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굳이 숫자나 라인을 설계한다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느끼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샷을 했을 때 내 공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돌아다닐지 동물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이 세트 비켜치기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바로 2005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검증이 됐던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 강자였죠. 오른쪽 옆돌리기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컨디션도 초반에는 약간 더디긴 했습니다만 좋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옆돌리기도 직접 맞추려 하다 보면 짧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수가 있거든요. 코너를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느낌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조금씩 빼주는 아주 좋은 공격이었어요. 앞으로 쭉 밀면서 공격을 해봤습니다. 살짝 벗어나네요. 옆돌리기 대회전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에서는 회전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두 번째 쿠션에서 너무 많은 튀어오름으로 살짝 길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11대1로 1세트 앞서가고 있는 팔라전 선수입니다. 블루트 선수의 득점이 더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리고 공이 계속 까다롭게 가고 있어요. 리버스 실패. 네. 지금 같은 리버스는 밀리는 정도를 잡아내기가 정말 힘든 배치죠. 사실 이런 리버스 형태에서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딱 밀리기 좋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치기 편한 그런 기울기는 아니었습니다. 팔라전 뱅크샷 빠져나갑니다. 두 선수들 모두 1세트에서는 아직까지 뱅크샷 성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계산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계산에 맞는 코너의 꺾임보다 더 많이 꺾여졌던 모습이에요. 흰 공이 반대편 코너에 박혀있는 상황에서 빨간 공이 비켜줘야 되는데 딱 맞고 있네요. 사시 블루트 선수에게는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씩 뭔가 불편함이 만들어지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공이 쿠션에 많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두께 설정과 회전을 쓰는 정도에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1세트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사와시 블루트 선수입니다. 원쿠션에서 살짝 튕겨줄 거예요. 뒤돌리기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원쿠션에서 튀어오름을 만드는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워낙에 가까울 때는 상단으로 튀어오르게 만드는 게 해법입니다. 그렇죠. 12대 2로 점수는 10점 차.
3점 남아 있습니다. 키스의 위험을 안고 있는 대회전이죠. 자, 내공 빠르게 코너 쪽 천천히 다가가는데요. 방향 좋습니다. 와, 성공합니다. 아,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좀 놀라웠던 게 요즘 이번 시합에서 팔라준 선수가 변했다는 게 뒷공 디펜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지금도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더블 쿠션 형태로 공격을 했던 이유는 뭐 확률도 확률이지만 상대방의 공을 내려보내기 위한 그런 공격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네요. 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야, 짧은 대단하네요. 시간에 그런 걸 다 생각을 어떻게 할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트 포인트. 하비에르 팔라준. 자, 손 바꿔서 다시. 자, 이리저리 한번 재보는데요. 14대2. 블루트 선수는 1세트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팔라준 선수는 잘 풀어갑니다. 셋 포인트에서 잘 돌렸네요. 앞돌리기로 마무리 성공합니다. 15대2로 1세트 팔라준 선수의 승리. 타임아웃이 한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꼼꼼하게 보기 충분했다는 시간이었습니다.